자, 이제 본격적으로 놀러가볼까? 가자. 뭐야? 이거 색깔 어때? 예쁘지? 와! 예쁘지? 근데 이거 한 개밖에 못 그릴 것 같은데? 그러네. 그래도 예쁘니까 하나 사자. 자, 사장님 이거 다 주시고요. 이거 다 사니까 이거 분홍 분 나눌 거예요. 이거 다 주세요. 이 숫자 제발 그냥 이대로 있게 해줘요. 그건 안 됩니다, 고객님. 이건 보너스 트랙과 같은 거예요. 그냥 하루가 덤으로 주어지는 거죠. 오늘이 끝나면 한상민 씨는 사라지게 돼요. 제발. 어쩔 수 없어요, 고객님. 그럼 조금만 더 연장해주면 안 돼요? 1년. 아니, 하루만. 불가능이에요. 그럼 딱 한 시간만이라도. 네? 아, 원래 안 되는 건데. 그럼 한 시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고객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걸 실행할 수 있겠어요?
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. 이 시간이 끝나면 내 목숨이든 뭐든 다 줄게요. 고객님의 사정이 아주 딱해서 이번만 특별 케이스로 한 시간 연장해 드릴게요. 대신 약점 꼭 지키셔야 돼요. 어디 갔다 왔어? 갑자기 사라져서 깜짝 놀랐잖아. 왜? 왜 그래, 지호야? 무슨 일 있어? 무슨 일 있구나. 사람 불러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다니까. 한다 한다 했는데 계속 밀어나가지고. 내가 이래봐도 맥가이 먹어든 됐다! 됐어? 들어봐! 왔다! 자, 봐봐. 맨 위에 있는 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고 밑에 있는 게 매월 자동이체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? 갑자기 왜 그런 걸 정리해? 자기가 하도 덤벙대니까 그렇지. 생각난 김에 한 번에 다 정리해 주는 거야. 아! 아까 산 가방 있지? 거기 수납 공간 좋더라. 집키랑 차키랑 거기 잘 넣어갖고 다녀. 알았지? 내가 애기냐? 그럼 애기지. 내 애기 뽀. 맞다, 긴급연락처 김씨 아저씨네가. 그만. 아우, 오늘 많이 했다. 아이고야, 안 피곤했어? 하나도 안 피곤하네요.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 버려? 이런 거 먹지 마. 계속 이런 거 유지하면 어떡하려고 그래? 그걸 왜 버려? 어떻게 먹은 건데? 1년 동안 정신과 다니면서 안 먹고 모은 거란 말이야. 이걸 왜 버렸어? 왜? 정신과 1년 동안 그걸 왜 달아? 네가 없으니까. 너 없이 살 수 없어서 버틸 수가 없어. 지호야, 지호야,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사라지면 나도 따라갈 거야. 말기라 손 쓸 수가 없대. 이런 말씀 드리기 유감스럽지만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. 함께 하지 않던 약속 모두 다 거짓뿐이었던 너의 목소리 진실이 거짓이 돼버린 그때 내 마음이 진실이 되었어. 그때 알았으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. 난 돌아보면 혼자 지워
나 따라 죽을 거야. 내 사람까지. 나 자기랑 한 약속 지키려고 엄청 애쓰고 있다. 아주 아주 건강하고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.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면 나 칭찬해줘야 돼. 상민아, 사랑해. 다시 한 번만 보게 해줘. 지나가을 오고 낙엽이 지네. 비바람이 지나 중계절 겨우. 우연한 이 운명 어제처럼. 그걸 왜 버려? 너 사라지면 나도 따라갈 거야. 어떻게 알았어? 지워.